반갑습니다. 중년대리 TV의 벤틀리입니다. 오늘은 2022년 12월 28일입니다. 제가 오늘 서대문역에 내렸습니다. 서울역으로 가다가 내렸네요. 정동에서 성복동 가는 코를 하나 잡았습니다. 예, 여기 서대문역이 제가 운이 좋네요. 지나면서 단가도 괜찮고 단가가 올라서 바로 제가 잡았습니다. 거리는 한 580m. 현재 지금 시간은 10시 30분입니다. 성복동 내려가면 11시 30분 정도 되면 뭐 콜 하나 잡고 올라오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출발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네, 출발하겠습니다. 보통 제가 정동을 갈 때는 시청 앞쪽이나 서울역에서 이동하는데 오늘은 서대문역에서 이동했습니다. 근데 거리가 좀 더 멀긴 한데 그쪽까지 이동하기에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콜을 잡고 이동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많이 차네요. 부지런히 연결해서 밖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젠틀리님도 부지런히 이동해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시작을 하는데 복귀를 생각하니 날씨가 춥긴 합니다. 이제 100여 미터 남았습니다. 네, 도착해서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배재빌딩 왔네요. 예, 지금 12시가 되지 않았는데 이른 시간이라 판교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12시 1시가 넘었으면 강남도 택트를 하는데 한번 상황을 보고 제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정자나 판교로 가야겠죠. 11시 58분입니다. 판교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역입니다. 제가 여기서 구로동 가는 코를 잡았네요. 제가 판교 정자 올라오면서 코를 못 잡았습니다. 네, 이동하겠습니다. 예, 출발지 도착했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저 앞에 차인 것 같습니다. 2시 15분입니다. 오류동 도착했습니다. 33km 45분 걸려서 성수역 경유해서 이동했습니다. 제가 여기 버스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확인하고 이동하겠습니다. N16번이 있네요, 아직. 타고지에 있는데 N16번을 타고 시내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N16번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바로 앞에서 마곡 가는 콜이 떴어요. 잡았습니다. 400m. 바로 이동해서 제가 마곡에서 홈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다 도착했네요. 길 건너서 제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앞에 산대 스틱이 되냐고 말씀하셨는데 스틱 뭐 되죠? 예, 10km 22분 걸려서 마곡동으로 이동했습니다. 한 5km 전방에 가람마을 가는 골이 있는데요. 택시를 타고 가기 될까?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으로 바로 갈 것 같은데 택시 타서 갈 수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동해 가나 걱정하고 있었는데요. 장기동 가는 골이 떠서 이동하겠습니다. 연결되는 대로 계속 이동해서 그러다 보면은 뭐 홈으로 갈 수 있겠죠. 네, 이동하고 있습니다. 300여 m. 잘 왔네요. 여기 운이 좋게 또 장기동으로 갑니다. 예, 네 번째 출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지하 1층 가서 장기동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타닉 비지타워 맞네요. 홈으로 갑니다. 이제 예, 3시 57분입니다 25km 35분 걸려서 경유해서 이동했네요. 예, 제가 여기서 강을 넘어가야 되는데요,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 합정 강남 같이 함께 가자고 올려놨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계양역 도착했습니다. 4시 50분입니다. 5시 30분에 첫 차가 있네요. 5시 30분까지 좀 기다리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지 한 건, 카카오 두 건, 그 다음에 티맵 한 건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도 복귀를 못했네요. 요즘에 성적들이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운도 따라주지 않고 제 실력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출발을 하면서 어떤 동선을 그리면서 가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긴장해야 되는데 오늘 그런 부분이 좀 약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아까 첫 콜이 단가에 욕심이 나서 하긴 했는데 연결되지 않았고, 사실은 아까 판교나 신사동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판교를 갈 것인가, 신사동을 갈 것인가 대한 그 두 곳의 상황에 대한 결정을 잘 하지 못해서 결국은 이제 강남까지 오게 돼서 강남에서 콜을 잡으려고 했는데요, 잘 연결되는 콜을 잡지 못했습니다. 내일은 더 발전된 모습으로 또 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년 대리 TV의 벤틀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